라이딩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저도 다음 주에 엄청 추운데 지금 라이딩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저지랑 그 다음에 빕을 가을 빕 지금 이제 입고 있거든요. 어제 봤더니 영하 3도? 영하 4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까지도 지금 내려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자린이 때부터 제일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 추울 때도 라이딩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동계 의류를 입어야 될지 저 아무도 가르쳐 주시는 분 없어가지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여기다 이거 입어도 되나? 뭐 입어야지? 막 그랬었거든요. 여기 의류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동계 의류 전문가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한테 동계 의류 어떻게 입을지 알려드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 추워도 라이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겨울 라이딩 뭐 입고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신세 좀 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제가 지금 가을 저지랑 아직은 가을 빈만 지금 입고 있어요. 다음 주에 겨울 라이딩을 제가 나가야 되거든요. 겨울철에 사실 어떻게 입어야 될지 맨 처음 자린이 때는 휘막 패딩 여기 위에다가 입고 나가가지고 라이딩 했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라이딩을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몸에 땀이 너무 많이 차서 땀이 식기 시작하면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실 거예요. 한 번 잃은 체온은 다시 네. 이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기능성 의류를 착용하셔서 네. 이제 땀을 빨리 방출하고 체온 네. 조절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스포츠 의류를 입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입기 시작해야 되나요? 가을 옷 입어도 되나요? 겨울용 이너웨어를 먼저 착용을 하시고. 이너웨어요? 어디 여기 안에 입는 거예요? 네. 그럼 내복 같은 건가요? 겨울용 베이스 레이어가 하지가 있고요. 이거가 그러니까 겨울용 내복 같은 라이딩 의류인 거죠? 초겨울용, 한겨울용 네. 기본 라인이 있고 프리미엄 라인의 겨울. 이건 뭔가요? 이거는 마스크가 같이 달려 있는 어프 넥 워머를 같이 하시는 계절이라 그럼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서 우선 얘를 입기 시작해 이게 네. 제일 안에 속옷인 거군요. 그냥 베이스, 이제 피부랑 가장 밀접하게 입어주시는 네. 기본 아이템이고요. 그럼 이 위에다가 이제 가지고 계신 너무 추울 때는 저지라든가 네. 아니면 그냥 자켓만 하나 입으셔도 돼요. 저지 같은 경우는 접합부가 많고 솔기가 네.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좀 떨어져서 미드레이어라는 이런 아이템이 하나 더 있어요. 자켓하고 이너웨어 사이에 입어주는 그러니까 얘가 약간 저지 같은 역할을 갖다가 겨울 그냥 저지도 따로는 지금 입으신 가을 지금 네, 가을 저지가 겨울에도 쓰실 수 있게끔 겨울철은 춥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는 방풍 소재가 같이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겨울용 자켓이 따로 나옵니다. 동계 라이딩 가실 분들한테는 안에 이너웨어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이제 긴 저지 갖고 계실 거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입으신 다음에 위에 자켓을 입는 순서가 되시겠네요. 네. 그러면 기모 안 들어간 저지나 기모 들어간 저지는 그날 온도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입을 자켓? 네, 아소스 제품은 네. 우마라는 라인과 디오라라는 라인이 있어요. 네. 우마는 좀 편안한 착용감에 네. 처음부터 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설계로 되어 있고요. 디오라 자켓 같은 경우는 레이싱 스타일이다 보니까 원단은 기능성에 집중이 네. 맞춰져 있고 처음부터 따뜻하진 않지만 몸이 오르면, 열이 오르면 그때부터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 하나 자켓 갖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 입으면 약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게 그러면은 좀 그럼 그 기능성인 거예요? 이렇게 자전거 타는 복장처럼 되는 네. 겨울 자켓을 고르실 때 우리 구독자분들 어떤 걸 유의해서 보셔서 고르면 좋을까요? 제가 라이딩하는 계절에 맞는 온도 영역대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목표로 하는 영역대가 있으실 텐데 아주 한겨울과 네. 그리고 그렇게 한겨울은 아닌 초겨울 두 가지 레인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4도면은 한겨울인 거죠.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영하는 제일 추운 거라고 보시면 가장 추운 온도에서 쓰시는 거는 울트라즈 제일 따뜻한 자켓이에요. 그럼 얘하고는 겨울 자켓이긴 한데 조금 다른 거네요. 단단히 들어가 있는 방풍 소재들이 네. 바람을 막아주는 소재들이 전면부에는 다 동일하게 있지만 네, 등 쪽으로 보시면은 요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방풍이 그러네요. 네, 여기 만져보시면 이쪽은 방풍이에요. 그러네요. 여기는 땀을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더 하는 건가요? 방풍도 되고 안에 있는
그 땀도 바깥으로 뭐라 그러죠 그 기능? 땀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네. 수습성이라고 하는데 아, 예. 수습성 기능들은 그 이너웨어에서 먼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이너웨어가 내 네. 몸에서 나는 땀을 네. 머금고 바깥으로 네.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아. 네. 그것들은 그 내보낸 열이 이제 바람을 이제 맞으면서 네. 이제 계속 식기 때문에 이제 기화열이라고 발생을 하거든요.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아, 네네. 그때 이제 이런 보온성이 강한 제품들로 아. 체온을 유지를 시켜주는 얘의 기능은 보온하고 방풍 보온방풍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게 울트라 제품이고 네. 조금 보다는 이제 약하게 들어가 있는 초겨울 날씨 아,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겨울 자켓 사실 때는 방풍하고 얘도 다 기모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조금 더 기모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얼만큼 기모가 이제 들어가 있고 얘가 따뜻할지를 이제 보시면은 자켓 고르실 때 도움이 되시겠네요. 겨울에 이렇게 질렛도 입으시고. 질렛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제 바깥에 있는 옷이. 아, 얘 안에다 입는 그런 용도로 나온 애는 아니군요. 질렛이나 조끼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이제 너무 추워서 네. 있는 옷을 활용하셔서 안에 입기는 하시지만 그런 방식은 사실 기능성을 해치는 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게 기능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패딩을 아~ 입는 효과랑 똑같아요. 방풍 처리가 돼 있는 거는 네. 바람을 막아는 주지만 이게 원단이 이제 막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땀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고 아~ 땀이 차게 되니까 패딩과 네. 같이 젖어버리게 되고 아~ 이제 몸에 체온이 네.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네. 것들 안에다 입으시면 오~ 오, 여러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우실 때 이 질렛 입는 거 이게 라이딩 거리가 길어지시고 좀 열심히 오늘 라이딩을 진짜 겨울인데 나가시겠다 이랬을 때는 조금 안 좋으실 수 있다는 거 오늘 팁입니다. 밑에 비분 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 이게 그러면 겨울용 비비인 거예요? 네. 오, 확실히 좀 두껍네요. 기모가 두껍게 처리가 돼 있고 네. 그리고 방풍 소재가 마찬가지로 덧대어져 있는 형태라서 아~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을 네. 한 번 더 이제 방풍 처리해서 막아주고 안에서는 양털 기모로 되어 있는 이 원단이 보온성을 좀 아, 제 가을 빛 같은 경우는 얘는 앞에 덧대서 바람 막아주는 거는 없는 소재가 없어요. 아 방풍 소재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방풍인가 봐요. 이런 이렇게 소재가 아 매들매들하니 그런 아. 이제 사슬거리는 이런 느낌이 나는 게 방풍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전면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네. 땀이 빠질 수 있도록 뒤쪽에 스트레칭 하기 좋은 이 부분도 아. 이제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핏 고르실 때도 이게 방풍 처리가 돼 있는지 정말 달릴 때 여기 정말 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풍 처리돼 있는 핏을 갖다가 가서 고르시면 더 따뜻하게 라이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편안한 차용. 아, 얘 편안한 애가 얘구나. 따뜻한 아. 스타일이고. 네. 요 옆에 보시면은 디오라 RS라고 해서 네. 이제 레이싱 타입의 제품입니다. 아, 제가 갖고 있는 그 이렇게 되는 애가 얘인 거죠? 그 열이 좀 많이 나고 그 열이 났을 때 체온 조절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원단이 아주 두껍지는 않아요. 아 얘보다요? 얘가 더 두껍겠네요. 훨씬 두껍고 구멍도 뚫려 있어요. 그렇죠. 쿨러대로 아니 구멍이 뚫려 있어. 안으로 이제 바람이 통하게끔 이게 이제 남성 라인도 동일하게 있는데 조다라는 원단을 사용해서 아 자켓 이름인가요? 조다 발음 잘해야겠네요. 네. 남성 원단 이름이 써있어요. 아 그래요? 남성 구독자분은 많으시니까 남자 용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자 자켓도 여자 자켓이랑 똑같이 라인이 두 가지인 건가요? 조금 더 이제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아유. 네. 남자분들이 고르실 게 더 많으신 건가요? 이킵 RS 이킵 R 이킵 R 하부 자켓이라고 초겨울용 네. 이제 이킵 라인 자켓이 아 이제 이게 조다 자켓 아 조다 이 부분은 뭐예요? 아,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임팩트 패드라고 네. 보호 패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어? 어떤 보호 패드요? 옆으로 이제 낙차를 아, 낙차했을 때 이게 옆을 보호하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간단한 패드를 넣을 수 있어요. 아, 라이딩 하다 보면 손가락 제일 시렸고 발가락 제일 시렸고 액세서리 종류 양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네, 네네 겨울 양말은 그냥 가을에 신던 양말이랑 더 따뜻한가요? 겨울 양말은 네. 발가락이 많이 시려워지는 계절. 그쵸 그쵸. 네. 뭐 다 아실 거예요. 겨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발가락, 손가락이 제일 시려워. 정말 너무 이게 차라리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게 나은 거 같던데 맞나요? 신발을 그래서 네. 여유 있게 신고 발가락을 좀 움직이면서 사실 좀 도움이 되는데 네. 한겨울용으로
양말이 있어요. 앞쪽에 울 성분이 많이 첨가된 원단으로 도톰하게 되어 있어서 앞쪽이? 네, 발가락의 보온성을 최대한 유지해 줄 수 있게끔. 아, 겨울 때 양말을 고를 때는 발가락 쪽을 도톰한 애로. 그렇죠. 다른 쪽은 사실 그렇게 추위를 많이 못 느끼는데 네. 발가락 끝은 제일 추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이쪽의 보온성을 제일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겨울에 이제 발 쪽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겨울에는 이제 양말을 따뜻하게 신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부띠, 그러니까 신발 커버를 하시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로드 입문한 다음에 몰랐었는데. 하나를 갖다 더 씌우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통은 슈즈 커버라고 하세요. 아, 슈 커버. 네, 슈 커버. 이렇게 그걸 무조건 착용하셔야 되는 이유는 크리슈즈는 여름용이에요. 아, 크리슈즈 자체가요? 자체가 메인 시즌 여름이고 네. 발에 통풍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바닥에도 구멍이 있고 바람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크리슈즈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네. 거네요. 그거를 이제 따뜻하게 감싸줘야 돼요. 한겨울용 이제 슈즈 커버 이런 거를 해주셔야 돼요. 한겨울용하고 초겨울용이 또 나눠져 있는데 네. 한겨울용은 이제 방풍은 당연히 처리가 되어 있고 외부에는 또 방털김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발가락이 시려운 경우에는 네. 그런 삭스 커버라고 해서 양말을 신으시고 네. 양말 위에다가 한 번 더 공기층을 한 번 더 만들어줘서 보온성을 좀 유지를 시켜요. 양말 커버인가요? 몸가를 쓰는 톱 커버 신발에 끼우 신발에 앞쪽만 끼우시는 거예요. 발 쪽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좀 따뜻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손가락 장갑 하나 끼면 되나요? 초겨울까지는 그냥 네. 초겨울용 방풍 장갑 하나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은 네. 한겨울을 또 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한겨울용 장갑이 따로 있어요. 아, 완전 한겨울용 장갑이요? 초겨울하고 한겨울하고 다른 점은 두께인가요? 그렇죠. 두께감이 다르죠. 방풍 처리는 전부 다 되어 있는 건 동일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한겨울이니까 내부에 이제 충전재가 많이 들어있어서 좀 더 이제 두텁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스키 장갑 네. 수준이네. 앞에서 바람이 이제 안 들어가도 목이 깊게 되어 있고 네. 안에는 두껍게 되어 있어서 손가락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저희가 이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자전거에 이제 바에 닿는 부분이 강화 처리가 좀 되어 있는 점. 이거를 끼셔도 사실은 추워요. 아, 맞아요. 네, 이렇게 라이너 장갑이라고 해서 속 장갑까지. 아, 그래서 몇 겹으로 끼면 더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이게 그러면 장갑 안에 끼는 장갑인 거. 속장갑. 여러분도 장갑, 겨울 장갑 고르실 때 안에 이렇게 얇은 장갑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위에 두꺼운 장갑 하나 사시면은 훨씬 더 겨울 라이딩 하실 때 따뜻하게 하실 수 있는 팁이네요. 얘는 다른 비 오는 라인이 따로 있어요? 네, 레인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양말을 신고 그 양말 위에다가 요거를 하나 더 신고 그다음에 네. 신발을 신는. 아, 그러면은 양말 위에 신는 양말을 젖지 않게 해주면 방수 양말. 그러면 클릿은 젖을 수 있지만 양말은 안 젖는 거네. 또 클릿을 가리는 이런 레인 부띠도 따로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장갑인 거고 레인 슈커버. 혹시나 그 눈비 올 때 타시면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네요. 이런 이제 방수가 되는 GTO 레인 장갑이. 아, 얘는 아예 방수가 되는 거예요? 한겨울 그러니까? 장갑인데 방수 라인으로. 아. 방수의 기능은 네. 조금은 포함되어 있어요. 코팅이 되기 때문에 맞아서 흡수가 되지는 않지만 방수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장갑은 이렇게 한번 손가락은 이렇게 보호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 추울 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모자랑 레거머가 나오고요. 봄가을 거랑 겨울 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한겨울 되시면 이제 전체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바라클라바 형식의 페이스 마스크. 헬멧 안에다 쓰는 모자인가요? 그쵸. 헬멧 쓰기 전에 네. 모자랑 레거머 하시고 그 다음에 헬멧을 착용하시고 모자를 쓰시면은 네. 사선으로 쓰면 귀가 귀가 다 업히네요. 겨울에 타실 때 사실 귀 깜빡하고 뭐 그냥 괜찮겠지 하고 나가시는데 사실 귀 떨어져 나가시거든요. 모자로 귀를 가리고 네. 목을 이제 이만큼 귀 밑에까지 올리는 거죠.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네. 너무 추운 혹한기에 쓰시는 제품인데 뒤집어 쓰셔서 눈만 이렇게 이거 근데 쓰기 좀 힘드시잖아요. 이 호흡하시는 게 불편하시고 정차하셨을 때 호흡을 하시면 고글 서울이 끼죠. 추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귀 보호해 주시는 모자랑 그 다음에 워머로 해가지고 겨울에 이제 얼굴 쪽은 보호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겨울에 그래도 라이딩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라이딩 할 때 갔다가 쉴 때
산책이나 그럴 때 뭐 팁이 있으실까요? 웬만하면 안 쉬는 게 좋아요. 아, 겨울에는요? 네, 겨울에는 네. 아무리 이제 따뜻한 곳에 들어가도 네. 체온이 떨어지는 거를 쉽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 경험상은 안 쉬고 라이딩을 끝내는 게 제일 좋고요. 한번 나가시면? 네.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쉬어야 된다고 네. 하시면은 최대한 이제 안에 있는 땀을 말려주실 네. 수 있도록 따뜻한 곳에서 탈의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 그럼 쉴 때 이러고 있지 말고 탈의를 해서 조금 이렇게 내보내시게? 저 이너웨어 같은데 젖어 있을 네. 거예요. 네. 그럼 그 젖은 거를 빨리 없애주셔야 돼요. 수분을 가지고 계시면 네. 다시 나갔을 때 네. 엄청나게 추워요. 아, 그럼 정말 꽁꽁 얼어버리겠네요. 아, 오, 꿀팁입니다. 상당히 이너웨어가 중요한 것 같네요. 겨울에 내복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매니저의 성분에 덕분에 제가 다음 주에 따뜻하게 라이딩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